네, SK텔레콤과 SK스케어로 또 오늘 새롭게 또 분할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 향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좀 정리는 이해라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SK텔레콤이 그간 통신사로서 존속을 해왔었는데, 이 통신 외적인 사업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적 분할, 그리고 분할로 인한 재상장 변경 상장 이슈에 관해서, SK스케어라는 신설 법인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중간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사업 가치가 증대가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이달 1일에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 존속회사 SK 이제 텔레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설회사 SK 스퀘어로 새로 출범이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오늘 이제 재개가 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나뉘어졌냐를 살펴본다면 SK 텔레콤은 기존의 통신 부문과 더불어서 AI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쪽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K 스퀘어 쪽에서는 반도체나 ICT 같은 이런 혁신 기술 투자 전문 회사로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아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이제 힘을 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서 지난 5월에 SK텔레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사주를 사실상 전량을 소각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6월에 인적 분할 이 이슈를 이제 꺼내 들게 된 것이고요. 이어서 이제 5대1 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인적 분할을 짚고 가자면 기업이 이제 분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분할회사죠. 분할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비율이 6대4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SK텔레콤 쪽이 6이고 SK스케어 이 신설 쪽이 이제 4 비율로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기존 주식을 20주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이제 5배 늘어난 100주가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 주식 60주를 받게 되고 또 SK스케어 주식은 이제 39주, 39개 주 정도를 교부받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소수점 이하의 단주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현금화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SK텔레콤과 스케어 인적 분할에 관한 이슈 좀 일단 개괄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기업 분할 후에 이제 기대 효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각사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지속해서 기업 가치 증대가 이 분할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 규모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도 이 변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거래 정지 직전일에 SK텔레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22조 3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번에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 효과 반영으로 인해서 기존과 대비해서 이제 30% 이상 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29조 원 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 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사업적으로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잇따른 자회사 상장 계획이라든지 M&A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이유로 좀 성장이 예상이 되는지 회사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졌죠.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통신의 한이 돼 있었다면 좀 국민주로서의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입지를 좀 확고히 할수 있는 측면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통신, 유무선 통신뿐만이 아니라 AI를 기반한 구독 사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 플랫폼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고도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의 기업 가치가 한 15조 원 정도인데 한 22조 원가량으로 매출을 이제 향상시키겠다. 2025년, 5년 내에 향상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4조 원 수준인 SK하이닉스 지분을 SK스케어가 20%가량, 그러니까 17조 원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알짜 자회사들이 모두 SK스케어 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켓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원스토어라든지 네. 뭐 ADT 캡스였던 SK 쉴더스 그리고 11번가 팀앤 모빌리티가 다 이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박정호 대표가 지금 M&A에 굉장히 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자회사들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나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통신업에 적용이 되던 부분이 바로 외국인 이 지분 한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SK스퀘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자금들이 좀 추종하는 그런 지수들 자금이 이제 몰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수급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이 한 26조 원 정도의 순 자산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5년 내에 약 3배에 달하는 75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ADT 캡스 11번가 등등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 지금 SK 스퀘어 다 그 자회사로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분할 이후에 SK 스퀘어 그 행보가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첫 투자처를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투자로 점찍은 게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입니다. 네. 딱 미래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네. 기존에 이제 SK 쪽에서 하고 있던 것이 있죠. 뭐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라든지 음악 플랫폼 플로도 있고요. 또 우리 요새 자주 보는 OTT 웨이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들과 사업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블록체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이 코빗이라는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9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5%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코빗이란 곳은 게임사 넥슨 관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SK 스퀘어의 순자산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금액 규모가 나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이 블록체인 하면 따라오는 파생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NFT라든지 뭐 또 메타버스, 이 NFT 거래 마켓이나 메타버스 가상자산 거래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금 특징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온마인드라는 곳에 8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40%의 지분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온마인드는 작년 카카오 게임즈 산하인 넵튠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 곳인데 3D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래픽 분야의 탑 기업으로 꼽히는 뭐 유니티라든지 AMD 이런 곳이랑 제휴를 맺으면서 이 협력 관계를 좀 보다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역시나 이프렌드나 플로랑 이러한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뭐 이프렌드에서 이 아바타를 조금 더 실감나게 구현을 한다라거나 또 플로에서는 뭐 아무래도 음악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관련한 아티스트라든지 뭐 가상 인플루언서 요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SK스퀘어 그 또 그 자회사의 그 첫 IPO를 지금 원스토어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지금 내년 뭐 상반기 중에 이제 상장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이제 IPO 추진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지난주에 이미 거래소에 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앱 마켓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 앱을 이제 마켓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곳이고 올해 KT, LG U+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도이치텔레콤 캐피탈 파트너스가 원스토어의 주주로 합류를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탕으로 상장을 준비하느냐 살펴봤을 때 일단 기존 사업부 성장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2016년에 출범을 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도 2021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이번 3분기에는
등 이 전체 거래액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30% 가까이 끌어올렸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 잘 하고 있고 이제 신사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글로벌 게임사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이미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또 중국의 웹툰 플랫폼인데요. 콰이칸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이외에도 여러 뭐 스토리 콘텐츠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SK스퀘어 그 두 기업에 대한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일단 상장 첫날인데 두 기업은 지금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이죠. 네. 일단 SK텔레콤 장 초반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반면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이 두 회사 모두 분할 상장 이후에 차별화가 부각이 되면서 각각 기업 가치가 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우세했습니다. 일단 SK스퀘어는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이런 IPO와 M&A로 기업 가치 상승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릴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특히나 SK텔레콤보다는 SK스퀘어 쪽으로 좀 강한 수급 쏠림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준 시총이 회사 순자산 가치 대비 좀 60% 정도 할인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그런 요인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카카오, 네이버가 영위를 하고 있던 부분을 SK스퀘어 쪽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쇼핑이라든지 뭐 콘텐츠, 뭐 또 팀의 모빌리티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안정적인 자금력을 기반으로 이 통신 사업과 연관된 M&A로 성장 동력을 보다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현재 5G 미디어 사업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쓰고 있는데 2022년 그 이후에도 이 성장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